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안 수제비 뇨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뇨키 파스타 할 거예요. 먼저 이건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하프팩, 반팩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투 클럽스 포테이토 포테이토 감자 두 개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두 개 있고요.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쓸 거예요. 하나 다 써버릴까? 양파 원 어니언 양파 하나 투 클럽스 갈릭 마늘 두 쪽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소스 좀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스 치즈 두 장 있고요. 플라워 밀가루 있고요. 브라운 슈거 설탕 있고요. 요거는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먹다가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병을 거꾸로 뚜껑을 꼭 닫으시고 거꾸로 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토마토 페이스트이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그리고 이건 파슬리 가루, 건조 파슬리 가루예요. 그리고 이건 베이크드 솔트, 천일염 구운 소금이에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재료가 간단하지 않네요. 의외로. 자, 먼저 감자를 삶아 보겠습니다. 베이컨 옆에 두시고요. 감자는 고기 자르는 팬인데 감자는 이렇게 1cm 두께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이건 워를 찬물이에요. 콜 워를 찬물에 담궈 주시고요. 1cm 간격으로 썰어서 찬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팬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건 워를 물이에요. 쿨 워를 찬물. 원, 투, 200ml컵이에요. 2컵 부어주시고요.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오코. 자, 이제 불러가 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22 minute 22분간 삶아주세요. 감자가 삶아질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컨 손으로 지금은 기름기가 많으니까 5장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에요. 이렇게 5장이면 반팩 하나 둘 셋 넷 반이에요. 반 이렇게 해서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1cm 베이컨 향이 토마토 소스랑 어우러지면 굉장한 맛을 내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 옆에 두시고요.
그러면 자, 소스. 소스는 양파는 하프 반으로 자르시고요. 옆으로 0.5cm 간격으로 스코어 칼집 내주시고요. 해서 옆으로 돌려서 찹스 이렇게 하면 다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눕혀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 또 이렇게 꼭지 부분은 버리시고요. 긴 부분은 이렇게 골라서 잘라주시고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하나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0.5cm 스코어 넣으시고요. 찹스 넣으시고요. 눕혀서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에 투 클럽스 갈릭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이렇게 마늘은 다져서 쓰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다 됐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힛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드리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3 테이블 스푼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1분간 기름이 잘 데워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갈릭 마늘 넣어주시고요. 파의 향이 올라오면 썰어놓은 베이컨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 5분간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썰프라이 5분 자, 5분 해즈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one, two, three tablespoon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토마토 페이스트도 1 테이블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관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브라운 슈거, 토마토가 시니까 브라운 슈거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볶아주세요. 토마토의 신맛이 좀 날아가게. 1minute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스털 프라이 1minute. 자, 1minute has passed. 1분이 지났습니다. 1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cool water, 찬물이에요. 찬물 200ml컵으로 1, 2, 두 컵 넣어주시고요. 고루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5minute, 5분 정도 끓여주세요. Boil 5minute. 자, 감자는 아직 물기가 조금 있으니까 소스에 소스가 지금 5분간 끓었습니다. 5minute. 여기에 소스가 걸쭉해질 수 있도록 이런 슬라이스 치즈나 두 장 넣어주세요. 톡! 자, 고루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스가 걸쭉해져서 뇨끼에 잘 달라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즈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간을 보시고요. 치즈가 완전히 녹았으면 간을 보시고요. 싱거우면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살 저어서 고루 섞어주시고요. 또 간을 보시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소스는 다 됐습니다. 불 끄시고 이제 감자에도 물이 다 졸았네요. 자, 감자에도 이렇게 물이 하나도 없이 잘 익었습니다. 감자의 물기를 좀 날려주시고요. 됐으면 불 끄시고요. 감자를 이렇게 볼에 넣어주세요. 물기 하나도 없이 다 됐어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삶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감자가 했으면 뜨거울 때 감자 으깨는 도구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여기 저 작은 게 참 좋아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너무 커도 불편한데 이건 딱 좋아요. 이렇게 하기.
단단하면서 고루 섞어서 섞으면서 여기에 솔트 소금이에요. 아, 아까 감자 삶을 때 소금 넣었지. 소금 넣었으니까 간 따로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식혀주시고요. 한김이 좀 날아가게 식혀주시고요.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200ml컵으로 한 컵 한 컵 반 정도 넣으시고요. 어제 한 컵 해봤더니 너무 묽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재료 소개 때 빠졌는데 원에이그 달걀 하나를 탁 깨서 넣어주세요. 주시고요. 고루 저으면서 반죽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죽이 너무 묽어도 달라붙고 너무 되식해도 맛이 없으니까 어제 한 컵 넣었더니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한 컵 반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바닥에 밀가루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반죽을 반죽이 정말 잘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깔면은 얘가 안 움직이니까 깔아주시고요. 이제 마술이 시작됩니다. 자, 밀가루를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약간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 한입 크기로 너무 크나요?
너무 큰가 봐.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밀가루가 안 묻었으니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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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놓고요. 이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밀가루가 묻었으면 골고루 밀가루 묻혀주시고요. 포크를 이렇게 엎어놓으시고요.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만져주시고요. 포크 끝부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부터 살짝 밀어주세요. 힘을 너무 안 줬네. 다시 힘을 좀 줘서 밀면 여기 예쁜 요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포크를 포크 요 가장 제일 끝머리 여기에요. 포크 구멍이 시작되는 데서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리면서 밀어주세요. 예쁘게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또 한 번 꼭꼭꼭 조금 동그랗게 뭉쳐서 놓으시고요. 반죽이 손으로 꼭꼭 지어줘요.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꼭꼭 한번 지어주시고 얹어놓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 해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려요. 수제비 뜯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눌러서 돌돌 말아주시고요. 꼭꼭꼭 잡아주시고 여기 반죽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령이 생기면 잘 돼요. 이렇게 도르르 자 이렇게 해서 포크 끝부분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앞으로 당기면서 밀어주세요. 너무 당겼네. 너무 힘주니까 반죽이 힘이 없으니까 살짝만 홈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코 얹어놓고 살짝만 굴러주세요. 살짝만 자, 요키 먹기 요키 한번 먹기 정말 힘드는데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맛이 감자 요리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맛있으니까 힘은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살짝 눌러서 밀어주시고 또 하나 만드는 동안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컵으로 원, 투, 쓰리, 포. 5컵 부어주시고요.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보일,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요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끼 이만큼 만들었어요. 해서 위에서 놓고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굴러서 이렇게 자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칼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가장자리 밀가루 묻히시고 가장자리 묻히시고 꼭꼭 잡아주시고요. 동그랗게 하신 다음 포크 시작 부분에 넣고 살짝 굴리면서 힘을 약간만 주세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얹으시고 힘을 살짝 주면서 앞으로 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뒤는 홈이 파지고 앞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면 삶았을 때 정말 예뻐요. 자 동그랗게 해서 얹어 놓으시고 앞으로 살짝 당기면서 밀어주세요. 당겨 앞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포크 시작 부분 얹어주시고요. 앞으로 살짝 굴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도사됐습니다. 자, 위에 얹어주시고, 살짝 굴려주시고요. 와, 요리가 재밌네. 이렇게 굴려주시고요. 꼭꼭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굴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굴려주시고요. 이제는 자, 이렇게 너무 힘주면 반죽이 물러서 끊어지니까 살짝 구르듯이 살짝만 힘주시면 돼요. 너무 살짝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네요. 자 물이 끓으면 물에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녹여주시고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엽기 넣어주세요. 셋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봉당, 봉당, 봉당. 조금 넓은 그릇에 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냄비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같이 넣어도 돼요. 이렇게. 감자 두 개가 많이 나왔어요. 뒤집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건들지 마시고요. 와, 빨리. 빨리, 빠르다. 이렇게 해서 이 뇨끼가 동동동 떠오르면 5분, 5분 정도 끓여주세요. Boil 5 minutes. 자, 뇨끼가 오늘은 양을 한몫 많이 넣었더니 10 minutes. 10분간 끓였습니다. Boil 10 minutes. 자, 이제 끓으면 여기에 소스에 불을 켜시고요. 소스 얹어주시고요. 턴 오프 불 끄시고요. 뇨끼를 건져서 소스에 넣어주세요. 뇨끼가 동동 오늘 많은 양을 할 때는 이렇게 봐가면서 보통 작은 양 하면 조금씩 넣으면 5분 끓이면 되는데 오늘은 10분 끓였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소스에 고루 버무려서 소스가 좀 스며들 수 있게 3 minutes, 3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제 간을 또 봐야 되겠네. 자, 간을 보시고요. 뇨끼가 들어가니까 약간 싱거워진 것 같아요. 자,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teaspoon 더 넣어주세요. 여기에는 간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소스에 간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3 minutes has passed. 3분이 지났습니다. Turn off. 다 됐습니다. 우와, 맛있는 뇨끼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담으면 또 욕심부리다가 넘칠라고. 모양 예쁜 걸로 이렇게 담아서 소스도 위에 끼얹어 주시고요. 소스 너무 많이 들어. 위에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위에서 솔솔 됐다. 자. 자, 뇨끼 다 됐습니다.